기대되는 영화 한 편이 또 탄생했습니다. 미스터리 심리 스릴러 영화 해빙의 주역들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보통 홍보 때 이제 우리 영화는 이런 영화입니다. 소개하는 그 담당들이 있거든요. 역할을 제대로 맡은 친구가 있어요. 아, 누구죠? 김대명 씨. 아, 김대명 씨. 아까 저희들 보도 자료를 예. 꼼꼼히 체크하시더라고요. 어, 그래요? 네. 자, 그러면 검증된 예, 영화 소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저희 영화 해빙은요. 검증되었다는 영화 소개 함께 감상해 보시죠. 네. 그 한강이 녹으면서 시체가 물 위로 떠오르게 되면서 벌어지는 여러 가지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수문을 둘러싼 많은 인물들의 그런 심리 상태를 추리해 나가는 하나의 심리 스릴러. 깔끔하죠? 오, 깔끔한데요? 갑갑했어. 네. 여기서 중요한 건 내과 전문의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이 사람이 처해 있는 이 상황 속에 밀어닥치는 사건입니다. 그 이후에? 네. 아. 그래서 그 사건을 통해서 이 인물의 심리가 어떻게 움직여가는가. 아. 네. 그게 아마 관전 포인트네요. 믿고 보는 배우 조진웅입니다. 믿고 보죠. 그 경기도 변두리에 있는 병원의 조무사로서 제가 가진 욕망과 그리고 또 이 어떤 사건들에 의해서 과연 이제 어느 쪽을 선택을 해야 될지 고민을 하는 과연 무엇을 선택할지는 극장에서 확인하시면 역시 홍보에 동참하는 이청아 씨. 그리고 김대명 씨 역할 진짜 궁금합니다. 예, 저도 궁금한데요. 그 저희 영화에서 정육식당을 하는 이제 칼도 만지는 그런 인물이죠. 아. 근데 이제 승훈에게 다가가면서 벌어지는 여러 가지 일들에 이제 그 진의가 무엇인지는 관전 포인트. 이번에도 관전 포인트가 나오는군요. 관전 포인트. 좋은 건 후배로서 빨리빨리 그러는 게. 그래요. 예. 살도 많이 빼셨죠. 그렇죠. 일단은 감독님께서 요구 사항이 있었는데 더 많이 빼기를 좀 원하셨는데 제 DNA 구조가 안 되더라고요. 최대한 노력을 한다고 해봤는데 아무튼 뭐 체중 감량을 좀 하긴 했었죠. 대단하다. 궁금한 거는 세 분이 어떠셨는지 궁금해요. 뭐 나이 차이도 별로 안 나시고. 그렇죠. 예. 뭐 몇 개월도 안 날 수 있어요. 몇 개월 이상은 나는데. 이청아 씨야 활동을 오래 좀 타여왔고. 데뷔는 제일 빠르지 않으셨나요? 그럴 것 같아요. 2002년 데뷔시니까 제일 선배님 같은데. 무슨 말씀이세요? 맞아요. 지금 제가 제일 손해보는 느낌이에요. 저희가 지금 저희끼리 공로상을 줘야 되는데. 이청아 씨는 실제로 봤을 때도 너무나 친절하시더라고요. 예. 또 이제 어르신 선배님들한테도 너무나 잘하시는 모습이 꽤 인상적이었고요. 그렇죠. 이제 거의 연기는 이제 저희 주진우 선배님하고 함께했는데 저 역시도 너무 팬이었고 김대명의 입장으로서는 같이 연기하는 게 너무 행복했어요. 사실. 아, 좋습니다. 대명 씨 진짜로 선한 사람이거든요. 제가 느낄 때는 아주 자연스러운 선한 목소리와 그냥 이렇게 보고 있는데. 그걸 만약에 의도했다라면 전 사이코패스. 그만큼 연기를 잘한다는 칭찬이겠죠. 그렇진 않다라고 나는 느끼고 있어요. 그렇죠. 현장 가는 게 너무 행복했습니다. 네, 아무튼 이청아 씨는 김대명 씨랑 어떤 작품에서 함께 하셨던? 저는 이번이 처음인데. 아, 처음이죠. 아, 두 번 뵀다는 게 그럼 이번 작품에서? 아, 현장에서 이제 제 다음 촬영 오빠 오실 때 그럴 때 그런 식으로 두 번 정도 촬영에서 기다리고. 진짜 눈에 진짜 안 치는 거야. 아니 근데 영화 끝나고 처음 뵀어요 지금. 아니 근데 이게 마주치는 장면이 없어가지고 사실 세 분의 그래서. 관계가 빨리 해빙됐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요. 무대 인사도 다니면서 말을 안 돌고 앞으로 인터뷰 할 때마다 점점 친해지는 모습을 우리가 기대해 보도록. 그럼요. 하겠습니다. 그것도 관전 포인트. 정말 안 친해 보이겠다. 진짜 안 친해 보이겠다. 자, 서로 좀 친해지시라고 서로에 대한 칭찬, 장점을 얘기해 보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아, 잘했어요. 조진우 씨부터 보겠습니다. 내 마음을 녹이는 것은 이청화의 청량감과 김대명의 선함이다. 아주 하세요 하면 그냥 뭐 주변 사람들도 아주 환해지고 그렇죠. 네. 그러나 또 역에 배워야겠다. 들어갔을 때는 정말로 그 역할에 또 몰입되고 그래서 그냥 현장에 있어 있는 모습이 굉장히 그런 청량감이 있었고 좋습니다. 김대명 씨는? 대명 씨는 아까도 선함. 얘기했듯이 선함. 보통 이렇게 술 한잔 하면은 저 스타일이 술 한잔 하자 너 형 하실 때까지 있어? 뭐 이런 스타일이거든요. 아, 네, 형, 저 있을게요. 그러면, 아니, 내가 괜히 잡았어. 그렇게 대명이를 만나고 가면, 그 한 일주일 동안은 상당히 선한 마음. 그거는 제가 꼭 본받아야 되는 부분이라서 그래요. 이청아 씨는 조진웅의 섬섬 옥수와 김대명의 수줍음이다. 사실 제가 선배님을 영화사 사무실에서 처음 제가 못 알아뵀거든요. 왜요? 제가 굉장히 선배님 팬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살을 너무 빼고 나오죠. 예. 제가 생각한 진웅 선배님의 모습은 약간 그 끝까지 간다에서의 그런 어떤 파워풀하고 좀 섹시한. 묵직하고. 예. 열심히 살아야지. 미라도 이쁘게 키우고. 이 모습을 기대했지만. 안 났는데 그때 이제 가운을 입고 계셨어요. 셔츠에다가. 아, 선배님이 또 살을 빼시니까 이런 느낌이구나 하는데 근데 손이 너무 의사 같으신 거예요. 강한 포인트가 되겠구나. 숨기지 마세요. 정말. 기네요. 그렇죠. 너무 손가락도 기시고. 조진웅 씨의 강인한 이미지와는 달리 손이 정말 곱고 예쁩니다. 내 마음 녹이는 것은 조진웅의 눈빛과 이청화의 선한 마음이다. 아, 일단 뭐 처음 뵀을 때부터 조진웅님 너무나 저를 이렇게 따뜻한 눈빛으로 맞아주셨어요. 네. 현장 가서도 어, 왔나 이렇게 한번 안아주시고 그 눈빛을 보면 정말 무장해제가 돼요. 너무 좋고 말이네. 편해서. 청아 씨는 몇 번 못 뵀지만 볼 때마다 너무나 선한 기운이 느껴져서 좋았어요. 선이 있으니까 우리 형아 되게 착한 형. 친하지 않은 사람들이 모여서 만든 착한 영화. 과연 어떤 영화일지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너무 웃겨요. 안 친해서 즐거운 건 이번이 처음인 것 같아요. 보시면 좀 색다른 느낌이 드실 거고요. 저도 관객으로서 이 영화를 많이 기다렸어요. 아주 재미나고 맛있는 영화 찾아가니까 기대해 주십시오. 해빙! 살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세 분 또 만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기대돼요.